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네, 김상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회차에 실행됐던 문제 중에서 바로 소방 언론 일과목이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생소한 문제가 몇개 출제가 되는데, 그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과목은 지금까지 이렇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 다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거 문제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다 그동안에 나왔던 그런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에 오면 소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는데, 자, 첫 번째가 억제인데, 억제를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부촉매, 그렇죠? 또는 화학적 소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불활성 기체를 방출의 연소미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자, 이게 억제냐 이런 얘기, 농도를 갖다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증대시켜서 연쇄 반응을 차단시키는 것이 억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바로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제는 연쇄 반응 차단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고. 자, 냉각은 증발 염열이니까 요거는 점화온의 온도를 갖다 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냉각. 그다음에 제거. 연료 치우겠다. 자, 질식.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식 보통 몇 퍼센트? 15%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질식, 냉각, 제거 관련된 거는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억제는 화학적인 거, 부촉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에 오면, 유별에 따른 분류가 잘못된 것은, 해서, 이런 문제도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인데, 틀리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1부터 6까지. 1류는 산화성 고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없네. 2류가 없죠, 2류. 자, 2류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가연성의 고체다. 있고. 3류 자연발성 금속 맞고요. 4류 인화성액체 맞고요. 그다음에 5류. 자,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6류는 산화성 액체가 되죠. 여기 틀렸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산화성 액체다. 이렇게 되겠죠. 흔들러.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것 중에서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자, 지금 보면은 요거, 자, 6류 산소 공급원이죠. 6류 산소 공급원이고, 그 다음에 자, 1류도 마찬가지로 산화성이 있으니까 산소 공급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1류하고 6류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불연성이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제2류. 2류는 가연성 고체니까 요거는 가연물이죠. 가연물. 그다음에 5류도 가연물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4류도 뭐예요? 가연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정보 이런 것 정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1류부터 6류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3번. 고층 건축물 내 연기 거동 중 굴뚝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아닌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자, 굴뚝 또는 연돌 효과라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연기를 갖다가 배출할 때 굴뚝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 연기가 빠르게 배출된다는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연기의 이동 속도라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노트 H에 영향을 받는다. 그 H가 뭐냐? 높이란 말이에요, 높이. 원래는, 이 굴뚝의 높이인데, 자, 이거는 뭐예요? 건축물의 높이로, 하는 거죠. 특히, 건축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굴뚝 효과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 같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건물 내 온도차. 자, 온도차에 의해서 기류가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류 자체가 겨울철에는 상승 기류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저층부에서 어느 쪽으로 고층부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이 연계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겨울철에는 상승 기류고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하강 기류가 발생이 되겠죠. 하강 기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층별 화재가 발생됐을 때 겨울철이 화재 확산이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올라가는데 계절적인 특성상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건축물 높이, 자 이런 것들 영향을 받죠. 그다음에 여기 또 뭐 외벽에 뭐 기밀도도 있죠. 기밀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바람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압력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런 영향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없는 거는 층의 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층의 면적.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랜만에 나왔죠. 오랜만에 나온 이제 그런 문제인데 아마 나왔던 유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외 온도차, 그 다음에 온도, 건축물 높이, 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층의 높이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4번에 화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규정을 갖다 제정한 단체에서 이것도 이제 과거, 기억은 19년도인가요? 그때 출제가 한번 됐었던 자, 그런 유형인데, 첫 번째는 IMO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터내셔널 이제 마리타임이죠. 자, 마리타임 오가니제이션에서 우리가 해병을 갖다 이제 마린이라고 하잖아요, 마린. 그래서 요거는 국제 회사 기구죠. IMO 국제 회사 기구. 자, 그다음에 이제 SFP 그래서 소사이어티죠. 네,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파이어 프로텍션 엔지니어. 그러니까 화재 방호 기술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죠. 쉬운 얘기로. 그 다음에 NFPA, 자, 미국 방화협회입니다. 자, 미국 방화협회. 자, 미국에 있는 이제 방화협회 NFPA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ISO 해가지고, 요게 국제표준화 기구죠. 국제표준화 기구인데, 여기에선 지금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자, 92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자, 4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간만에 나온,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고로, 이, 화재 안전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화재 안전 기준, 국가. 화재 안전 기준. 그래서 NFSC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